시작됐나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은 건가? 자, 얼른 빨리 다시 들어와. 빨리. 빨리 곧이야. 곧. 내 생일이 곧이라고. 얼른. 딱 55분에 제 초를 불 붙일 거거든요. 얼른! 빨리 소문내 빨리! 누나가 요즘 좋아하거나 추천하는 노래 있어요? 추천하는 노래요? 아, 오늘 추천하고 자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요.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추천해 주세요. 자. 얼른. 누나가 솔직히 라이브 다 시키기 전에 멜로바 미니 먹었어. 두입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아, 어쩔 수 없어요. 멜로바 옆에 있어가지고 바로 그냥 키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돼! 방금까지 4만 명 있었는데 지금 5천명밖에 다시 와주지 않았어. 빨리 오라고 빨리 전해. 그 사람들한테 지금 날 버리고 갔어. 빨리 안 돼. 아, 얼른 다시 와. 먼저 이럴 수가. 알림이 안 떴나? 제가 7분 남았다. 아니, 잠깐만. 아, 안 돼. 안 돼! 7분 남았다고 빨리 다시 돌아 그래, 지금. 안 돼. 내 생일! 빨리 얼른 들어와. 원도 다들 어디 갔어요, 제발. 그니까요, 어디 갔어요?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안 돼, 진짜로! 안 되겠다, 내가 이만. 왜 지금 눈이 안 보이네? 아, 잠깐만, 또 끊기는데? 이럴 수 없어. 아, 내 생일. 안 돼.
문학의 순환시대. 일단 테이크 좀 가지고 와야겠다. 근데 케이크는 여러분 너무 귀여워요. 아 잠깐 케이크 가져가는 것도 그러니까 원도어랑 함께하는 최고의 생일이긴 한데 처음으로. 아 잠깐만 오 너무 맛있다. 초좀 일단 보자. 아 잠깐 큰일 났는데. 아 잠깐 진짜 어떡하지. 진짜 문학의 순환시대 어떡하지. 일단 문학의 초를 꽂겠습니다. 여기다 꽂는 건가? 여기다 꽂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꽂는 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 여기다 꽂는 거 아닌가요? 여기다 꽂아야 되지. 여기다 꽂아야겠다. 오 됐다. 안돼. 자 이거 오셔. 아 시다 빨리 빨리 문화의 불을 타면 녹는데. 아 그럼 우리 그럼 50 잠깐만. 그럼 일단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큰일 났어요 여러분. 지금 끊기고 있어요. 제가 또 순간이동했어 방금. 아 그리고 진정해. 이렇게 알았어. 59분도 불 켤게요. 야 이제 안 켜킨다. 아 이제 안 켜. 오케이 다시 됐어. 이제 돌아오기만 하는데. 아이고 배 온도 자러 가지 마. 기말고사 한 거 알겠는데. 아 자러 가면 안 돼. 자러 가지 마. 나 서운해 진짜로. 가지 마. 아 제발 빨리. 긴장하세요? 네 지금 긴장돼요. 지금 큰일 났어요. 알았어 누나. 누나 내일 출근 지각할게요. 아니 그러라는 뜻은 아닌데 또 이게 네. 초코가 날라가네. 일단 아직 2분 남았어요. 3분의 4는 돌았다. 4분의 3은 돌았다. 아 그런데 진정해라. 여기 있어. 아 감사합니다. 누나가 널 위해 기말고사를 갖다 버렸다. 나이스는 아닌데. 아니 잠깐만. 아 나이스가 되면 안 되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나이스란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실수해요. 나이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누나가 나랑 동갑인데 기말 대신 봐줘. 미안해 내가 공부를 막 그렇게 잘하진 않아. 지금이요? 여러분들 지금인가요? 간다! 오! 됐다! 오 예! 내 생일이다! 다시 불러주세요 여러분.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문학. 어? 아 문학
막 맞지? 아, 사랑하는 오나기 생일 축하합니다. 후! 버퍼링 걸린 척. 다시 볼게요. 예, 불러볼게요, 여러분. 하나, 둘, 셋. 같이 불러줘요. 하나, 둘, 셋. 소음 줄였어요. 좋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다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생일을 맞이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 감사하고. 작년만 해도 되게 믿기지 않았는데 데뷔를 해서 무대를 하고 또 작년 마마가를 또 제 생일에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그랬거든요. 어때, 내년 생일에 만약에 저 무대 서면 어떨까. 근데 되게 이게 느낌이 재밌어요. 그냥 되게 신기하고 제가 데뷔를 했다는 것도 신기하고 작년에 비하면 다 너무 감사해요. 나비 감사합니다. 운하기를 다시 세워줘요. 혹시 친구를 말하는 건가? 오케이, 그럼 이제 한번 이 케이크를 한번 커팅해볼까? 젓가락으로 먹자 뭐. 혼자 먹는데 감사합니다. 아, 일단 그 캡처 타임 먼저 하자. 이거 이 친구를 망가뜨리기 전에. 캡처 타임 렛츠고. 하나. 너무 갑자기예요. 아, 그래, 나중에 갈 때 합시다. 캡처 타임. 그래, 잠깐 이 친구 이 케이크를 한 입만 먹을게요. 사실 못 참겠어요. 지금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아, 잠깐, 이거 공연이라 참아야 되는데. 아, 아, 이거 그거 묻었네. 생크림 친구는 잠시 잠깐만 덜어두고 안쪽에 있는 파인애플 케이크인가? 오? 맛이 되게 신기하네. 샤인머스켓인가? 아. 아. 아, 먹어볼래 했는데, 잠깐만. 제가 생각한 게 이 친구 공을 지금 머리를 하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곰돌아 미안하다. 고마가 미안하다. 이 은도 먹는 거야? 여러분 이것도 먹는 거예요? 이것도 먹는 거예요? 좋은 거 같은데. 오케이, 알겠어. 아닌 거 같다고? 어우, 결과 맛있습니다. 초콜릿이네요. 제가 케첩 타임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정신이 없네. 버퍼링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먹방을 하고 있냐 지금. 여러분 그래도 뒤에만 빼먹는 센스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생크림을 별로 안 좋아해서. 맛있어. 일단 캡처 따라갈 때 다시 데리고 가겠습니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누나가 태산이가 올려주는 우나기 사진 20장 벌써부터 기대돼. 아니 태산이 형이 20장을 올려준다고 전 허락을 받았는데 다. 근데 이게 다시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다섯 개 정도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5장이에요. 문학이 이제 나랑 동갑이네. 동갑이야? 동생도 생겼구만. 아 진짜 감사합니다. 축하해주셔서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제 축전 사진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잠깐만요. 이거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주신 건데. 하하. 보이시나요? 누나가 생일 진짜 진짜 축하해.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로. 저는 여러분들이랑 지금 같이 생일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해요. 진짜 너무 다행이다 싶고 제 생일에 라이브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다행이다 싶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제 건강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진짜 여러분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사진이 다 잘 나왔네. 봤지? 너무 잘생겼던데?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 언제냐면은 보니까 트레일러 찍을 때도 있고 목가타 뭐 목가타 뮤비 찍을 때도 있고 와 이때 진짜 말랐다 뭐야? 오 뭐지? 아닌가? 똑같나? 마른 거 같이 졌대? 아 살 다시 빼야겠다 안 되겠다 진짜 진짜 다시 빼야겠다 어쨌든 목가타 트레일러 때도 있고 와 저 진짜 목가타 이 트레일러 착 너무 좋아해요 되게 멋쟁이 신사 같고 너무 멋있어요 이 손에 했던 장난친 것들도 이모지들 너무 좋았고 이런 적는 것들이나 너무 멋있고 옷 같아도 이거 제 개인실 찍을 때 너무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와서 너무 좋았고 또 ABC 러브는 제가 퍼포먼스 영상에서 그 제 퍼포먼스 영상에서 또 그 핀을 꽂았거든요 머리. 네, 되게 멋있는 스타일입니다. 오 뭐야? 오, 여러분 갤럭시 TV 갑자기 카메라를 켜버렸거든요. 제가 잠깐만요. 어잉 어잉 어잉. 그리고 잠깐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이거를 뭘 있는 줄 몰랐는데 그 이거 형들이 차려준 제 생일상이래요 고마워요 형들 누가 그린 거지? 일단 케이크는 보아하니 아 잠깐 처음부터 일단 퀄리티가 좋은 것들 햄버거 바나나 컵케이크 그러니까 케이크 이 조각 난 거 그리고 밥 사과는 성호 형이 그렸고 그리고 고기도 그렇고 고기도 이거 성호 형이 그렸고 에너지바 누구야? 에너지바 누구야 형들 에너지바 누가 그렸어요 아니 에너지바 누구야 어쨌든 내가 쓴 미역국이랑 코크는 리유 형이 그리지 않았을까 뭐야 오레오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여기다 케이크 넣었대 이 곰 프레쉬보이는 내가 쓴 재현이 형인 것 같고 케이크는 태산이 형인 것 같고 네 그래요 이한이 형은 뭘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한이 형의 그림 예상이 안 돼요 뭐야 어 채팅이 안 보여 어 잠깐만 잠깐만요 아 된다 보인다 오! 아 뭐야 형들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뭐야 왔는데요 자 읽어볼게요 뭐야 막둥아 고생이 많다 난 너가 이걸 보고 울었으면 좋겠어 지난 연습생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같이 딛고 여기까지 왔네 이제 뭐지? 미안해요. 글씨를 잘
아 그래 전진할 일만 나왔다. 너무 프레시 보여야. 안상. 아 너무 프레시 보여야 안상하게 냉장 보관 잊지 말고. 라고 리우 형이. 오 개성을 잘 나왔네 형이. 그리고 우리 막내 생일 축하해. 착한 형들 사이에서 나 뭐라고? 착한 형들 사이에서 나쁘게 살아줘서 고마워? 이거 누구냐?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자라줘. 우리 막내 사랑해. 나는 너의 영양소를 고려했어. 탄수화물 단백질. 아 성호 형이네. 이름 안, 뭐, 안 봐도 알겠다. 그래 성호 형이 그렸다니까. 완벽하신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당 나트륨 비타민 등등 완벽한 식단이야. 우리 아기 그럼 사랑해. 아 감사합니다 성호 형. 성호 형이겠죠. 항상 다이어트로 고생하는 우리 곰돌이. 너 상큼한 케이크 싫어해서 딸기 케이크. 아니 와 진짜 이거 나쁜 거 아니야? 내가 어? 지금 우리 팀에 막내인데 지금 뭐 냉장 보관 잊지 말라 지금 어? 나쁘게 살아줘서 고맙다. 상큼한 케이크 싫어해서 딸기 케이크 준비했다. 이건 명재현이고 내가 봤어. 이건 재현이 형이고. 바쁜 스케줄 속에서 힘든 내 생 하나 없이 최선을 다해줘서 너무 기특해. 친구처럼 그리고 너가 필요할 땐 형이 되어줄 테니 행복한 마음 오래오래 함께 가져보자. 김훈아 화이팅! 이한 형이고 이거 역시 너무 따뜻해지는구나. 김이한. 오케이 다음.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면 사랑한다 아기야? 오이 한태산씨 장난합니까? 어 지금 내가 지금 형 생일이 지금 내 몇 줄에 써줬는데 이게 두 줄이 끝이라고요 형? 아니 마지막에 태산이 형 하트가 이렇게 있네. 아니 태산이 형 내가 사진도 허락해 줬잖아 15장. 와 진짜 너무하다. 두 줄 써주네 한태산씨 서운하네. 이한이 형 말고 솔직히 별로 감동적이잖아. 장난이고 리우 형까지는 감동적이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재훈이 형 그거인 게 그 츤데레인 게 그 딸기 케이크 싫어 상큼한 케이크 싫어 딸기 케이크 넣었다 했으면서 오레오도 그려줬네. 그 과자도 그려줬네. 쿠킹크림. 어쨌든 몰라. 태산이 형이 이 클립을 봤으면 좋겠네요. 서운합니다 형. 서운해 진짜로. 장난이고 뭐 이렇게 써줬다는 게 아니야. 형들한테 받고 싶은 거 없어? 아니요? 저 의외로 생일 선물이랑 선물 같은 거 그냥 뭔가 저는 약간 그런 마인드 안 주고 안 받는다는 마인드라서. 그러니까 안 받고 안 주고 안 주고 안 받고 뭔가 이 사이에 뭔가 뭐래지 그게 생기는 기분이야. 그 물건으로 인해서 신뢰가 생기는 기분이고 뭔가 그런 기분이라서 별로인 것 같아. 그래서 안 주고 안 받아요. 근데 형들한테 안 줬는데 형들이 아 그래도 주겠다고 해가지고 태산이 형이 한국에다가 아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가 바로 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선물을 지켜야 되나요? 예. 여러분 전 세계에 제가 생일인 것 좀 알려주세요. 저 오늘 제 날로 만들 거거든요. 이제 아시죠 여러분?
멜차 무대 진짜 찢어야겠다. You know. 스포 하나만 할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참아, 참아, 참아. 참아, 참아, 참아. 참아, 참아, 참아. 참아, 참을게요. 라이브로 노래해줘. 어떤 노래 부를까요? 노래 부르고 싶은 거 많은데. 요즘 커버하려고 생각 되게 많이 해두고 있어요. 나중에 많이 해서 불러드릴게요. 커버 많이 준비 중입니다. 다를 거 없이 하자는 나루 유독 좋은 일만 피해갔구나. 어릴 적 그림 속 어른이 된 난 분명 예쁜 표 분명 기쁜 표정이었는데 한평생이 오늘까지면 발길을 돌릴 곳이 있나요? 멋쩍다는 이유로 미뤘던 사랑해란 말을 oh, oh. 너에게 내려와야 해요. 시간 무슨 무슨 계속 약을 낼 거야. 지워지지 않게 너의 손잡이가 되어줘. 희망밖에 없어. 너의 손들을 바라보는 더지를 풀 알아서 나중에 또 불러야겠다. 너는 너무 예뻐. 미쳐. Re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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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lay. 아, 밴쿠버 너무 좋아하는데 노래도. 감사합니다. 아, 18. 나 진짜 그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세븐 선배님들 노래 진짜 옛날에 진짜 옛날에 들으면 진짜 되게 청춘 같았어요. 아주 어릴 때 고민했지만 너만 알아줄 누가 있을까. 사랑이란 건 있긴 한 것 같아. 에이친 돌아보지 않은 이 순간을 너는 너에게. 오! 하트 116만개! 우와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 예. 8만명이나 들어와 주셨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가사인데. 아주 어릴 때 고민했지. 날 내 맘 말해줄 누가 있을까. 사랑이란 거 있긴 한 걸까. 내 첫 키스는 대체 누가 가져가버릴 텐가. I don't want to do what 왜 대체 왜 잊으시게. 내 청춘이란 어찌고. 내 첫 키스는 대체 누가 가져가버릴 텐가. 노래 너무 좋아. 왜 이렇게 좋아하냐? 아, 재밌네요 여러분. 고마워요. 좋아해줘서 노래 부르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아 너무 부끄럽네 노래 부르니까. 이제 어쩌나
여러분 네가 다 생각나 여유는 어쩜 말 어쩌죠. 또 어떤 거 있지? 던져봐 fairway 숨을 고른 왜 한 발짝 뒤로 가벼이 점배 바로 지금 이 너에겐 두신없이 뭐 까먹었다 두신없이 last chance 어 다시 생각했어 생각해냈어 소배 질문이 좀 할 텐데 It could be some time 가쁜 호흡이 차오르네 찰나 예쁜다니 모든 걸 바꿔 집중해 소배 아 혹시 자작곡 한 소절 불러줄 수 있나요? 안 돼요 아직 아직 안 돼요 Vancouver That way on my Uber That way you know my move on And then I'm gonna Vancouver die Yeah 오 지금 내가 곧 올릴 커버 영상에 그 제목을 맞추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 걔가 가수분을 맞추신 분들이 계세요. 신기하네요. 생일 가장 먼저 축하해준 멤버는 누구인가요? 연습 끝나자마자 형들이 먼저 축하해줬어요. 너무 축하한다고. 그래서 나 이제 라이브로 올라와야 와야 되니까 이제 형들이 잘하고 오라고 해줬죠. 네, 마마 연습했어요. 안 졸리냐고? 지금 왜 안 졸리지나? 나 봐서 못 잘 것 같냐? 왜 내가 내일 무대해야 되는데? 어 뭐야 누구야? 자연지원님 뭐야? 이건 최초 아니야? 뭐야? 어 잠깐만 고마워 안돼 군돌이 안돼 아 잠깐만 이거 먼저 아 태산이 형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물 주시죠. 아 뭐해 지금 한태산 아 한태산 형 아 뭐해요 태산이 형 아 잠깐 지금 고마 아 방금 곰돌이가 떨어졌어요. 아니 아 뭐야 어 등장했다. 아니 애교 잠깐 뭐라 애교 보여주세요. 아니 아 잠깐 이 형님 자꾸 왜 자꾸 이 형 왜 자꾸 내 애교를 보고 싶대. 오늘은 가졌으니까 고마우니까 이따 캡처 타임 때 마음껏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거 딱 세 포즈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커버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애교 지금 해줘. 그러면 아침에서 내일 무대도 있고 하니까 같이 캡처 타임을 애교랑 같이 그러면 가지고 딱 그래. 이 친구 케이크 빼고 가자 일단. 태산이 형 보고 있나요? 보고 있으면 한 번만 더 보고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잠깐만 빨리 말해주세요. 제가 오늘 태산이 형이 하라는 포즈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태산이 형 보고 있나요? 와 근데 진짜 설마 여태까지 안 보고 있었는데 그냥 들어와서 댓글 하나 남겨서 사라진 거 아니지 형? 진짜로? 와 형 그런 거 아니죠? 진짜로? 태산이 형 저 형태산이 들어올 때까지 안 끌 거거든요? 빨리 들어오세요. 네 빨리 어라고 남기신 다음에 네. 와 진짜 와 그런 거면 나 진짜 어? 진짜로 한태산 씨? 한태산 씨 나갔어요? 태산이 형 나... 형 진짜 그러고도 형이야? 태산이 형? 그럼 안 되죠 형. 형! 막내 지금 하나뿐인 생일을 오포 오 아 왔다 태산 어 아 태산이요 맞았구나 감사합니다 군포즈 해주세요 오케이 와서 부탁했으니까 하겠습니다 보고 있었네요 자 캡처 타임 여러분 아 이 친구랑 같이 해야겠다 아 이거 목담 한 건데 좀 아, 뭐 그렇긴 한데 이거 여러분들 자, 이건 좀 가리고 오케이, 태산이 형 오늘 인정하겠습니다 잘 나오나요? 아, 눈이 너무 안 보이나? 아, 됐다! 됐어 제 케이크는 나중에 내가 먹어쳐주면 감사합니다 자 포즈야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 거를 여러분들 추천을 받아보도록 하죠 와 10만분 와 와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누나 예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보라트 됐습니다 뭔가 왜 오늘 따라 이 사실 네 공간을 처음 들어와 보는데 되게 넓네요 저밖에 없으니까 왜 이렇게 넓게 느껴지냐 되게 뭔가 공간감이 있어요 여러분 제 말하는 데가 다 울려요 어쨌든 아, 됐죠?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싸납게 세계 끝 애교 내가 너 사랑 와 지금 너무 감성보의 감성을 자극했어 당신 내가 너 사랑할 수 있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내가 너 고마워
머리 다 보이네. 진짜 머리 보여도 상관없어요. 어 뭐야? 아니 뭐야? 박성호! 성호 형! 성호 형! 와 성호 형! 형! 펌킨 박! 나이스! 박펌킨! 박펌킨이 와주다니! 박펌킨 고마트 해줘. 아 알겠습니다. 고마트. 고마트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랑합니다. 성호 형. 사랑해요. 와 내일 맘한테 또 이렇게 형들이 안 자고 나를. 자! 성호 형, 태산이 형 왔고, 자, 세 명 남았습니다. 오나요, 세 명? 세 명 오나요? 세 명, 아,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요. 아, 여러분 잠깐만. 아, 여러분 잠깐. 아, 여러분 잠깐만요. 아,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 지금 제가 하는 중인데 전화할 사람이라고. 뭐야? 너 막 황현의 퀄리티 좋은 그림들 다 나 맞아. 심지어 책상도 내 거임. 어, 땡큐 땡큐 성호 형. 해봐. 오, 오케이 오케이. 상혁이 형, 상혁이 형. 자, 상혁이 형. 아 뭐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다시. 아, 잠깐만. 다시.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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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주세요, 상혁이 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들리나요, 여러분? 들리나요, 여러분? 잠깐만요. 안녕. 잠깐만요. 자, 말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원더워드. 문학의 생일 축하해주러 온 리우리오입니다. 와, 예! 좋습니다. 예! 처음 아니야, 우리? 네? 어떤 거요? 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전화. 그죠? 제가 그냥 사실 즉흥으로 그냥 한번 해봤어요. 아 역시 네, 해보고 싶긴 했어요 나도 이거. 어 감사합니다 형 전화 받아줘서. 근데 정말 수많은 우리 원더우분들이 축하해주고 있어? 네 너무 많이 해주고 있고요. 지금 형들도 두 명이 나왔어요 형. 아 진짜 너무 신난다 오늘 진짜로 형. 아 그래요 너의 날이야 너의 날. 오케이 오케이. 아 사실 방금 그 연습하면서 리우 형이 저한테 야 문화가 너 내일 좀 약간 까불 수 있게 해줄게 약간 내일 좀 오늘은 하지 마 그랬잖아. 어 오늘은 하지 마. 야 문아 오늘은 너 내일 진짜 실컷 까불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까불. 일단 말을 편하게 사귀어가면서. 아 또 아 형님한테 그건 못하지. 아니야. 사영아. 팬분들도 원할 거야. 사영아. 네 형님. 아 사영아. 아 사영아. 사영아 뭐해? 아 사영아 그러고. 아 형 못하겠어요. 아 형 진짜 너무 고마워요 형 진짜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형. 네 우리도 이제 재밌게 해보자 같이. 네 형 이따 봐요. 화이팅. 예 화이팅. 화이팅.
와 신기하다. 어 잠깐만 유티야 보이지 않았겠지? 어 그랬으면 됐어. 자 재현이 형 가나? 자 재현이 형 재현이 형 재현이 형 고고? 아니 쉬어야 돼 형들. 형들 쉬게 냅두자. 그래도 형들 쉬게 해줘야죠. 이제 이쯤 되면. 자 여러분 핸드폰 좀 두고 올게요. 와 저 오늘 역대급 라이브인데 이거. 어, 뭐야 뭐야 재현이 형 전화 왔어. 잠깐만 잠깐만. 여보세요? 재현이 형 저 라이브 중이에요. 어? 라이브 중이에요. 네 라이브 중이에요. 아니 갑자기 폼클렌징 왜 물어봐요? 저 지금 라이브, 생일 라이브 중인데. 아니 생일 라이브. 아 생일 라이브 됐나? 아 내가 생일 라이브인데 지금 생일 축하해줘야지 동생 형. 아이 여러분 듣고 있어요? 스피커? 잠깐 스피커 잠깐만 말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재현입니다. 아 목소리 멋있는 척 하지 말고 평소대로 말해줘요. 아 좀 야 문화가 네 아 이게 여러분 지금 아무도 모르셔. 이 전화를 통해서 밝힐게. 그 오늘 영화에서 제가 스페셜을 했잖아요. 네 그래도 가사가 문학의 헌정가사입니다. 아 맞아요. 사실 아 이거 지금 말해주는 문학의 생일 선물. 아 문학의 생일 선물 형 오늘 문학의 생일 선물 형 뭐 하나 꼭 해주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문학이가 사실 요즘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아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조금. 네 문학이를 좀 힘나게 해주고 싶어서 가사를 문학이를 위해 썼는데 그 가사를 제가 조만간 올리겠습니다. 멋있습니다. 아 형 너무 고마워요. 지금 오늘 무대 진짜 선물이에요. 네. 누나가 네 형 가사에도 있지만 야 너한테 항상 해주고 싶은 말 하나다. 뭐예요 형? 힘들 땐 조금 이렇게 힘들어도 되고 행복할 땐 행복해도 되니까 너무 어른이 되지 마라. 항상 우리 아가로 남아있어야지 문학이.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오늘 생일 선물은 집에 돌아오면 내가 뽀뽀해 줄게. 아 좀 아 끊을게요. 어, 어떻게 우리 오늘 같이 할까? 아 좀 하지 마. 끊을게요 여러분. 여러분 끊을게요. 아 끊을게요 형. 형이 끊을게요. 아 이거. 연락해. 네 이따 봐요. 사랑합니다 형님. 아 저 기다린다. 어. 잠깐만 이한이 형. 김은학 최고. 와 이한이 형도 와줬네. 됐어 소원 성취. 자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와 보이넥스도 시작. 그 예, 보이넥스도 오늘 형들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사실 아 이한이 형 아 진짜 이한이 형 너무 고마워요. 이한이 형 이한이 형 이한이 형 다 좋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동적이네요. 어쨌든 일단 너무 고맙고 형들. 그리고 일단 그 재현이 형이 가사를 아 제가 그 최근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었는데 그냥 어 저한테 되게 위로해주고 싶었고 되게 힘이 돼주고 싶었어서 써줬다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원하실 것 같아서 행복하게 내일 무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정말 화이팅해서 네. 많은 좋은 무대 그리고 좋은 저의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진짜 너무 고맙고 사랑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키우셨었거든요. 같이 집에 같이 삶에 사시면서 키우셨었는데 이제 제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제 이름을 세상에 널리 널리 알려야죠. 원더들이 조금이라도 더 불러줄 수 있게 그게 제 목표입니다. 네
자리에서 봐주시는 내일 무대 열심히 하고 멋있게 할게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더 빨리 어느 정도 제가 다시 돌아올 건가, 제 멘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시 또 건강하게, 너무 감사하게도 빨리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형들도 그렇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제 형들 원도어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특히 재현이 형 가사 너무 선물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위로가 됐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재현이 형이 또 말해주겠죠? 이한이 형 나도 전화. 얘 잠깐,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아 잠깐만 지금. 잠깐만요. 성호 형이 또 왔어요. 여보세요? 여보. 여보세요, 라이브 중이에요. 형. 아 형 그 형은 지금 이한이 형이 전화하자고 했거든요. 형 일단 빨리 형 하고 싶은 말 좀 해줘요 저한테. 지금 이한이한테 걸고 싶어서 나 빨리 끝내려고 하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형. 아니 빨리 말해 형. 어 뭐야, 왜 또 여기 명전 왜 또 여기 있어 재현이 형. 아니 재현이가 어 네 전화해보라고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행복하네요 오늘. 아니 전화를 해줘야지. 전화 없으면 사람들이 듣지 인마. 아 감사합니다. 얼마나 했는데 방송을 이렇게 하냐. 아니 우락씨 네 저도 목소리 사람들이 듣게 해서 빨리. 뭐라고요? 사람들이 증식 있게 빨리 패스하면 뭐하냐고 엄마가. 알았어요. 뭐 지금 안 들려요? 아니 사람들이 들으시면 좋게. 이거 사람들이 못 들... 사람들이 안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 들려요? 스피커야? 네 스피커인데요? 아 여러분 전화 소리가 잘 안 들린대요. 안 들리는 거 잠깐만 여러분 옆에다 두고 올게요 핸드폰을. 네, 자 여러분 여러분 왔어요 옆에. 핸드폰 옆에 둘 거거든요 이제. 네. 저도 음악식께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말 해주고 싶어요? 음악식. 네. 항상 우리 착한 형들 사이에서 닭볶이 잘하셔서 고맙고. 아 감동할라 했는데 또 이런 말 하면 어떡해요 형. 그리고 항상 아기 곰으로 남아줘서 고맙고. 우리 운학이 이제 밤 12시 넘어서 졸릴 텐데 이제 멍샹멍샹한 꿈 잘 꿨으면 좋겠다. 야 이게 아니 나 말하고 있잖아. 아 나 말하고 있잖아. 야 저리가 아 운학이 사랑해. 자 이제 그만 끊을게. 명재현 자 방해. 자 원고 문도 잘 자요. 문도 잘 자래요. 아 재현이 형 같이 있대요. 재현이 형 같이 있는데 재현이 형이. 잘 자. 아 재현이 형이 저한테. 알겠어 일단 알겠어요. 어 고마워. 아 사랑해요 고마워요. 사랑해. 어. 자 오케이 다음 이한이 형. 진짜 이한이 형 마지막으로 하고 여러분들도 자야 되니까 잠깐만 여기 기말고사라 했잖아. 아우 잠깐만 동현이 형한테 거는 중. 자 잠깐만 나 여기 있어. 형 방송 중이에요. 야 왜 전화했어? 아 뭐야 왜 리뷰 형이 또 받아? 아 잠깐만 아 리뷰 형이 받아 왜? 아 잠깐만. 아 공방아 오이넥스토노 이한이야. 오 오사카나 오시 이한 데스까? 여러분 이한입니다. 아 하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이렇게 전화하고 싶어가지고 전화했어요. 아하 이 형 아 형 왜 목소리 폼잡냐고요 좀. 아 좀 여러분 밥은 먹었는지 너무 궁금하고 오늘 리버스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올렸거든요. 오늘 너의 생일을 축하해줄 마음이 없었지. 아니 뭐야 여러분, 우리 멘트 그렇게 감동했는데 지금 내 생일 축하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PR 하러 왔잖아 지금. 여러분 보고 싶어요. 아니 저 좀 보고 싶어 하라고요 형님. 뭐
많이 봤어 아까. 아까 왜 봤대요. 아 이한이 형 감사합니다. 이한이 형 빨리 눈 내리면은 저거 눈사람 만드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눈 언제 오나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눈이 안 와요 요새. 아니 형 할 말 하지 말라고 형. 아 잠깐 나 못 듣 못 형 나 끊을게요. 형 개인 라이브에서 얘기해요. 맞죠? 나도 보고 싶어 이하나라고 해주셨는데. 아 끊을게요. 끊을게요 형. 왕자님 하트 고마워요. 아 끊을 거 끊을 거 끊을 거야. 형 이따 봐요. 이하나 우리 사귈까 좋아요. 아 이따 봐요 형 이따 봐요. 아, 어 여러분 대장정이었네요. 아 근데 방금 대장정이었네요. 아, 재밌었다 오늘. 잠깐만요. 잠깐만. 아 진짜 잠깐만. 아 너무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야 진짜 잠깐만 기다려봐요. 잠깐만. 형 방송 중이거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방송 중이에요 형. 목소리 나가는 거야? 네, 막 목소리 나가요 지금. 잠깐만요. 지금 목소리 들리거든요, 형. 아, 자 됐어요, 형. 전화 걸라면서요. 나. 네, 형. 잘 가요. 아, 뭐해, 형. 나가 잘 가요. 아, 고마워요. 또 형만 형만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형이 또 걸어달라 했거든요, 태산이 형이. 맞아. 이쪽. 태산입니다. 아, 이 목소리 변조 그것 좀 하지 말고. 아, 지금 됐어? 네, 됐어요. 나 형 지금 라이브 방송 나가 잠깐 씻고 왔어. 네? 잠깐 씻고 왔어. 아, 진짜요? 아, 뭐야 안 본 거네요, 그럼 중간에. 중간에 봤지, 계속 봤지. 그런 거죠? 본 거죠? 봤지. 오케이, 알겠어요. 끊으려고? 아니요 형이 지금 말을 안 하잖아요. 형 지금 말에 그게 없어요. 그 어쨌든 지금 내 생일 라이브인데 뭔지 알죠? 뭔 말하는 건지 알겠죠? 생일 축하도 해줬잖아. 아 맞네 형은 해줬네. 아 고마워요. 근데 문나가 네 형 혹시 형한테 마지막에 전화 한 거야? 아니 그니까 아 또 이런 아 그니까 형 형이 그 형은 제일 먼저 전화 걸었는데. 아 아니 아니 형이 그 또 마지막에 피날레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런 거야? 네 뭔지 알죠? 알겠어. 아 형 이따 네? 응 빨리 와 형 쉬시만. 알겠어 형 이따 봐요. 빠잉.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한대요 태산이 형이. 여러분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자요. 오케이 인사할게요 형. 이제 팬분들이랑 동도들이랑 고마워. 네 형 고마워. 네 형 네, 마지막으로 뚝배기로 삼행시 해줄게. 알겠어요. 운 띄워줘봐. 뚝 장난하나. 아 장난하나 이 사람 진짜. 자 지코 아 지코 피디님 아 안돼 오늘은 이번 생일은 안 되고 나중 다음 생일에 한번 시도해 볼게요. 알지? 저희 지코피님은 저희 아버지 지코피님 나중에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아 오늘 라이브 재밌었네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나 한번 혹시나 네 여보세요? 네 형 뭐요? 아 또 할 말 있어요 형?
알았어. 아 여러분 갑자기 또 재현이 형이 할 말 있대. 재현이 형. 자 제 재현이 형. 여러분 차원 소리가 너무 크겠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저 댓글을 남기고 싶었거든? 네. 내가 지금 리버스 부근이 안 돼. 그래서 말로 할게. 알겠어요. 알겠어요. 고마워. 네. 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막내다. 아, 뭐 어떡하라고. 엄마 아무리 어른처럼 보이고 싶고 어? 사람들 앞에서 의젓해 보이고 싶어도 말이야 엄마. 넌 나도 그렇지만 너도 그러니까 내가 아직 너무 어리다는 걸 알지만 내년에 넌 너무 큰 일이야. 알겠어요 형. 그럼 제가 뚝배기로 삼행시 하나 해줄게요. 감동이 뭐로 삼행시 해준다고? 뚝배기 뚝배기 어 운 띄워줘요. 운 네 운 띄워줘요. 오케이 짐. 아니 또 아 뚝배기로 뚝배기로. 아 끝날라 그렇지 잘 가. 아하 들켰네. 아 재미없어. 아 명재현. 아 명재현 씨 너무 재미없어요. 재현이 형 너무 재미없어요. 아 지금 재현이 형 지금 아 방송감 지금 데뷔한 지 지금 몇 개월 됐는데 지금 방송감이 너무 없네 재현이 형. 어쨌든 고마워요. 어쨌든 지코피이님한테는 다음 생일 해보는 걸로 하고 네 진짜 오늘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제 잡시다. 늘 기말고사라고 하셨으니까 잡시다.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생일 축하해줘서. 내일 또 볼 거잖아요 저희. 네. 아 그래요 내일 마마 스포 하나 그거 하나 할게요. 내일 라이브 내일 마마 끝나면 올 거니까 기다려요. 이건 하실 수 있다. 내일 마마 끝나면 올 거니까 기다려요. 알겠죠 여러분? 내일 보자고. 안녕. 잘자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앞으로 여러분들과의 시간을 제가 생일이 417살이 되는 그날까지 렛츠고. 안녕 사랑해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안녕. 형 이제 라이브 끝낼 거예요. 이제 너무 갔어요 형. 아 형 이 형 이제 라이브 끊을 거예요 이제 진짜. 방금 인사 다 했어. 아 뭐야 방금 이한이 형이 전화 끊었네 여러분. 어쨌든 갈게요 여러분. 안녕 사랑해요. 마마 화이팅. 오케이 내일 보자고. 빠윙.